참 떨리네요. 非常紧张. 예,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고부터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原以为不会紧张，但是从早上睁眼开始，我的心脏跳得特别快。 이 심장 박동수가 지금도 동일하게 막 떨고 있습니다. 现在我的心脏的跳动也是同样的在非常紧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但是也确信有神借着我的口要传达给大家的信息。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오늘이라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愿在神的永远的时间表当中能够蒙到今天这个应允。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有一位找到我来做陪谈. 본인 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학부모 모임을 위해서 학부모 모임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됐대요. 아, 他有一个孩子为了能够参加家长的聚会，所以开着车进了学校. 그분의 그 집사님의 차는 이 경차죠. 그걸 타고 뚝 들어가는데 이 주차장에 가니까 거기 외제차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他开着一个非常小型的车，然后当驶进这个运动场的时候，发现有一个国外品牌的车停在那里。 그 외제차에서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是从这个国外的进口车里面下车的人是他认识的人。 자기 여고 동창인 거예요. 是他高中时候的同学。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바로 핸들 꺾어서 나갔대요. 当他看到那个高中同学的那一刻，他就马上跳头出了学校。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전도자인 내가, 언약 잡은 내가, 겨우 이 수준밖에 안 됐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울었대요. 然后就有了这个想法，我是传道者，我是指定应许的人，我才是这样的水平吗？然后就一直在哭。 한 몇 년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在前几年有过这样的事情。 제가 이 아이들하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我跟孩子们一起做施工的时候去了灵修会。 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기도의 밤 되는 그날 있다 왔어요. 在做两天两夜三天的灵修会当中，最后一夜晚上是做祷告会的日子。 막 영적으로 무르익어 가는데 어떤 두 모녀가 저기서 막 껴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属灵的气氛正在成熟的这个过程当中，有一对母女在后面互相拥抱而哭泣。 저는 와 진짜 많이 은혜 받았다 하고 참 감사하다 해가지고 가서 다가갔죠. 我就心想，哎呀，他们得了非常大的恩典，所以我就靠近了他们。 제가 충격 받았어요. 但是我受到了一个很大的冲击。 그날 대학 합격자 연락이 온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是当天他们收到了一个大学的通知，是他落榜了。 너 어떡하니? 너 인생 끝났어. 你怎么办才好呢？你的人生就完蛋了。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떡하지? 你吃了这么多的苦去念书，那怎么办才好？ 제가 그거 보고요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我看到这个场景的时候也是大大吃惊。 복음가 진짜인데, 랩런트인데. 是有福音的人是书墩子。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你们是不是也是这样呢？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今天在创世纪39章出来一个非常重要的单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因耶和华与约瑟同在。 자, 그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뭡니까? 那同在的这个结果是什么？ 형통입니다. 是顺利。 근데 우리가 알고는 형통은 어떤 형통일까요? 但是我们所认为的亨通是一个怎样的亨通？ 너무나 잘 되는 거. 是非常事事非常顺利。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거. 是照着我的想法能够度过我的人生。 누구보다 돈 많이 벌고 比任何人赚钱赚得更多。 내 자녀들 좋은 학교 다 가고 我的孩子都能考上最好的学校。 내 남편 사업 너무나 잘 되고 而且我丈夫的生意非常的好。 그래, 언약 잡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有应许的人都应该这样生活。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어. 是神赐给了我们亨通。 근데 우리가 그것이 오지 않으면 뭐요? 우리는 문제 있는 자가 돼버리는. 当这一切没有来到我面前的时候，我们就成为了有问题的人。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如果是这样的话，今天本文中出来的这个顺利，是不是不是我们所认为的亨通呢？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你们真的万事顺利吗？ 여러분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亨通的恩典是不是降临在你们身上？ 아멘 크게 해주시네요. 我看你们阿门的回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愿你们大声回答。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게. 让我这个紧张的心能够安定下来。 우린 진짜 형통을 받았죠. 我们真的领受了这个亨通。 근데 우리의 형통은 그런 종류의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但是我们所领受的亨通不是那样种类的亨通。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我们神儿女应许的百姓最幸福的时候是什么时候？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是神的这荣耀彰显在我的身上。 그 영광에 내가 반응하죠. 而且向着神的荣耀，我能做出反应。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삶 속에서 전달이 되기 시작할. 而且这个荣耀在我的生活当中传达出去。 우리는 그때를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我们把这个时候称为是蒙恩典的时候。 그게 바로 전도자가 누려야 될 가장 큰 행복 중이고 형통이라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我认为这就是传道者该领受的最大的幸福和亨通。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神的荣耀会临到我们身上。 자, 이 영광이 나에게 부어지죠. 这个荣耀会赐给赐在我的身上。 그 내 측에서 이 영광이 어떻게 부어진지 아십니까? 你们知道这个荣耀从我的这个角度是怎样会成就呢？ 바로 생명이란 것으로 부어지게 돼 있어요. 会借着生命会浇灌在我的身上。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생명령으로 역으로 역사하게 되죠. 所以借着这个生命力在我们身上会行动起来。 이걸 인간의 단어로 뭘로 표현되냐? 복이라고 표현돼요. 那么用人类的词汇把这个生命描绘成是福气。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那圣经所讲的亨通是神的荣耀彰显在我的身上，这个生命能够赐给我，这就是福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在马太福音五章出来山上宝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죠. 예수来到这地上开始解决我们的问题。 예,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第一次共生涯结束之后，耶稣所赐给的信息。 그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그렇게 나와요. 在马太福音五章二节，耶稣开口说。 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첫 번째 선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开口之后有第一个宣布的词。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说饥渴慕义的人有福了。 근데 그 산상수훈 팔복을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那山上宝训呢，用原文来看的话是这样说的。 감탄문으로 돼 있거든요. 是感叹文。 복 있는 자예요. 说有福的人。 너는 이렇게 될 거야. 你会这样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不是说你心灵渴慕或者是哀痛的话会领到福分。 너는 복이 있는 자야. 你本身就是有福的人。 내가 너를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게 만들 거야. 是我会让你的心灵饥渴还有哀痛。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복이 선포가 돼버리는 거야. 是在耶稣的口中在宣布福分。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那你们会成为什么样的人呢？会成为有福的人。 맞습니까, 여러분? 对不对？ 여러분 이 복이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知道这个福分和生命怎样彰显在我们的生活当中吗？ 하나님의 계획으로. 彰显为神的计划。 하나님의 의지로. 靠着神的意志。 하나님의 목적대로. 靠着神的目的。 하나님의 손으로. 照着神的心愿。 이게 내 삶을 장악해 들어가 버려요. 他会彻底的掌握我的生活。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把这个叫做亨通。 예, 이해하시죠, 여러분? 能理解吗？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 주어지는데. 是神的荣耀会彰显在我们的身上。 그 주어지는 그 영광이 주어지는 뭘로 나타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那这个彰显是借着生命来彰显的。 생명 가진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那有生命的人，他的生活当中会彰显出神的计划、神的目的，还有神的心愿。 이것을 형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把这个叫做亨通。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所以你们都是怎样的人呢？是亨通的人。 오늘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愿你们能够今天进入到这个祝福和恩典当中。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맞아요. 你们是有福的人。 아, 돈이 없는데 복이 되니까요. 我没有钱啊，但也是。 지식이 없는데 아니 복이에요. 没有知识，那也是福分。 네,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복복복 한다니까요. 我们总是靠着眼睛看得见的，总是说有福有福。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所以我非常喜欢这个圣经章节。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고백하죠. 在马太福音四章，使徒保罗告白自己的一切的奥秘。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我有饥饿的时候 배부를 때도 있고 也有吃饱的时候 뭐 쉽게 얘기하면 응답 받을 때도 있고 也就是说我也有时候会蒙应允 응답 못 받을 때도 있고 也有的时候会没有应允 하나님이신 축복 받을 때도 있고 有的时候也会领受神家给的祝福 고난 핍박 받을 때도 있고 也会受到苦难和逼迫 그거 문제 되는 게 아니야 但这一切不成为问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无论我处在哪里我在基督里 오늘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今天这才是亨通. 오늘 여러분 이 형통의 응답과 축복을 정말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리겠습니다. 愿今天愿你们真的能够成为享受这个亨通和祝福的人. 우리 유 목사님의 필체가 너무나 좋으시잖아요. 因为刘牧师的笔体非常的好. 악필입니다. 这是一个假设的笔. 예,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因为字写的不太好，所以愿你们理解. 이 데시스는 저는 많이 적질 않아요. 我尽可能的不多写. 왜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因为我知道我自己. 네, 너무 못 써요 글씨를. 因为我的字体实在是不好看. 그러나 중요한 언약을 오늘 제가 꼭 잡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但是愿你们能够这个今天指定重要的应许蒙应允.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那今天我们要讲约瑟的故事.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 형통한 자가 됐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是神让约瑟成为了亨通的人那么是怎样让他成为亨通的人呢我们查考一下圣经 죄송하지만 성경을 몇 군데 같이 찾으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我们一起查找一下圣经一处一处的来查验一下 자, 여러분이 잘 알고는 창세기 37장 是你们非常熟悉的创世纪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在这里出来非常重要的词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나와요 说雅各的家谱如下 야곱의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됩니다 开始讲雅各的故事 근데 갑자기 2절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싹 바꿔 들어가죠 但是从第二节开始突然改变成约瑟 야곱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로 딱 전환이 돼버려요 是提起了雅各但是故事突然转变到约瑟的故事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겁니까? 하나의 힌트예요. 这是神赐给雅各的应许，要借着约瑟成就的一个暗号。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我举一下这个凭据。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看创世纪27章27到28节，我们查找。 창세기 27장부터 27장 27절에서 28절. 创世纪27章27到28节。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那创世纪27章是以撒祝福雅各的内容。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我们一起来读一下28节。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또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로다. 자, 그러면서 29절 같이 한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상한 내용 발견 못했었습니까? 你们仔细读的时候有没有发现一个异常的内容? 자,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这是以撒赐给雅各的应许. 자, 근데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되냐면은 형제들의 주 나와요. 但是在这里出来弟兄的主. 어머니 아들들이라는 복수가 사용돼요. 然后出来母亲的儿子这样的复数. 여러분 야곱의 형제는 몇 명이에요? 你们知道雅各的兄弟有几个? 한 명이잖아요. 只有一个,对不对? 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只有一个哥哥, 이삭. 근데 여기에는 형제들을 나와요. 但在这里出来兄弟这样的复数. 요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창세기 37장. 这个会连接到创世纪. 자, 요셉이 꿈꾼 얘기죠. 是约瑟做梦的内容. 6절에서 10절에. 是6到10节. 자, 그 내용, 이삭이 야곱에 줬던 그 축복의 내용을 누가 꿔요? 요셉이 꿈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是以撒祝福雅各的内容出现在约瑟所做的梦里. 자, 요셉의 꿈은 이거죠.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라는 이 야곱의 꿈이 뭐요? 요셉의 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에요. 那么雅各祝福的以撒祝福的内容就是你必做弟兄的主而且你母亲的儿子向你跪拜这正是我们约瑟所做的梦.
여러분 그 3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마음을 말을 간직했. 왜 간직했을까요? 但是父亲为什么要存在心里? 자기의 언약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들을 누가 알아요? 야곱이 아는 거예요. 因为自己的应许会借着约瑟来成就，这是雅各所知道的。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알 겁니다. 你们都知道约瑟的人生。 바로 이 꿈이 총리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这个梦正是借着他成为宰相而成就。我们知道。 근데 말입니다. 이 언약이 또 전달이 돼요. 但这个应许也传达。 자, 창세기 49장. 看创世纪49章。 잘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얘기죠. 49장 8到10절, 우리 仔细看. 자, 누구한테 전달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是传达到谁的身上呢？我们看一下。 자, 49장의 내용은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한 유언의 내용이에요. 기도 제목을 다 주고 축복의 내용을 다 던져두는 내용이죠. 49장是雅各临死之前祝福他儿子的内容，也赐给了所有的祝福和应许。 49장 8절에서 10절 내용은 유다에게 주는 내용이 있어요. 49장 8到10是赐给犹大的。 자,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看一下 8节。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똑같죠? 这是什么内容是一样的? 자, 9절에 같이 한번 시작. 第九节,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10절에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라. 자, 누가 오면 실로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하고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那么谁来呢？是魁来的时候，万百姓会归顺于他。 그 실로가 뭡니까? 那这细罗是谁呢？ 메시아. 是指米赛亚。 그리스도. 是指基督。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야곱의 것도 아니고요. 其实这个应许也不是雅各的。 요셉의 것도 아니고. 也不是约瑟的。 누굴 말하는 겁니까? 是指谁呢？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是在预表基督.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뭐요? 굴복시키고 복종한다는 그 내용을 꾼 거거든요. 当基督来的那日，万物会屈膝跪拜在基督面前，是在说明这个的内容。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요셉의 인생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神是拿着神的计划和神的意志进入到了约瑟的人生里。 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도 요셉을 뭐요? 자기의 의지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而且照着自己的计划和意志带领了约瑟。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성취자로 뭡니까? 만들어 내시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거든요. 而且把约瑟造就成了是照着他的意志成就神计划的人，这就是约瑟的故事。 자, 이것이 형통입니다. 这才是亨通。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因着耶和华与约瑟同在，所以他百事顺利。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도 바로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你们今天也相信我们也是在同样的恩典和祝福里的人。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那么有非常重要的第二个。 자, 우리도 형통한 자가 맞아요. 我们也是亨通的人。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那神到底拿着什么样的计划和意志在带领着我们，这是非常重要的。 바로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를 세 가지 체험 속으로. 也就是神领我们进入到三个体验里， 이끌어 가십니다. 在带领着我们。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这是出自神的热心。 여러분 그 세 가지 체험이 뭡니까? 这三个体验是什么？ 첫째가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第一个就是加略山。 여러분 갈보리산이 뭡니까? 那加略山是什么？ 십자가 아닙니까? 是十字架。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닙니까? 是十字架的神那极大的爱。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那借着十字架赐给我的是什么？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是赐给了信心。
예, 죄인된 우리를 뭐요? 십자가에서 뭡니까? 죄 없다 하셨습니다. 我们已做了罪人，却在十字架上称我们为无罪。 내게만 모든 재앙 저주를 다 끊어져 버렸어요. 临到我身上的所有的咒诅和灾殃都已经断绝。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而且撒旦的权势彻底倒塌。 그 사실이 뭐요? 나에게 들어온 거죠. 是这个事实进入到了我里面。 그래서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게 뭡니까? 所以在我里面发生的是什么？ 믿음이에요. 是信心。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这个信心是我所拥有的吗？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거예요. 这是神所加在我们身上的。 네.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표현돼요. 所以在哥林多后书15章里面出来，信望爱是藏在我们身上的。 근데 가만히 보세요. 但仔细看看。 그가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으십니까? 这信望爱能不能藏在我们身上呢？ 우리에게 항상 있질 않거든요. 不能常藏在我们身上。 믿음, 소망,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这个信望爱是神所加给我们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믿음이 오죠. 所以我们如果蒙了恩典，这个信心就会产生在我们身上。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갈보리산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我们天天应该住在这个加略山的恩典当中的理由是什么？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在这恩典之下，神所赐的信心才会得到恢复。 아,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我应该信，靠这个是不可能信。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에게 확 주어지니까 내가 믿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是神借着恩典把信加在了我身上。 내가 믿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我成了有信心的人。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갈보리산의 그 체험을 시키신다는 얘기예요. 神在你们的人生，在每天赐给你们加略山的体验。 여러분의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愿你们能够成为享受这个恩典的人。 아, 내가 열심히 3월을 해야지. 我应该热心的做三个今天。 여러분 삼월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这不是我热心的做了三个今天能够拥有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是凭着神的恩典能够在我的身上。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从今天起，神的恩典能够体验在你们的身上。 내가요? 아니에요. 不是出自我。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是神会这样工作。 자, 두 번째는 뭐냐? 那第二是什么？是橄榄山。 여러분 감람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죠. 橄榄山是指神的国。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고 계십니까? 你们是生活在神的国吗？ 예,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神的国是什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神的国怎能拥有在我们身上呢？ 믿음으로 주어지죠. 是凭信心。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죠? 침노에 들어온다고 하죠. 但这个神的国会闯进我们的里面。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장악해 들어오는 거예요. 是神的国进入我里面来掌握我。 그 나를 장악해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所以他逐渐的在掌握我，这才是我在神的国里生活。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 잘 아시고 계시죠? 이사야서 40장 7到 8절,你们很熟悉。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草必枯干，花必凋残。 6절에 보니까 풀과 꽃은 육체라고 합니다. 但第六节说，这个草和花都是属肉体的。 근데 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데. 虽然草会枯干，花会凋残。 여호와의 기운이 확 임하니까 뭐가 시들어져요? 꽃과 풀이 시들어져요. 但是耶和华的气息降临的时候，这些草和花都。 아니 여호와의 기운이 확 임하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꽃과 풀이 죽어간다니까요. 여호와의气息降临的时候，这一些草木应该活过来，但是草和花都会枯萎。 근데 그 꽃과 풀이 뭐라 그럽니까? 육체라고 표현돼요. 但这个枯草和花呢，比喻成是肉体。 근데 그 이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在第八节有非常重要的一个词。 풀과 꽃이 시드는데 뭐가 살아나요? 虽然草和花必定会凋残。 여호와의 말씀이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但耶和华的话语会彰显出来。 맞죠, 여러분? 是不是对呢？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확 임하면 말입니다. 如果神的国豁然降临在我的身上。 뭐가 죽죠? 什么会死呢？ 내 육체가 죽어가는. 我的肉身就会死。 네. 창세기 3장에 있는 나의 뭡니까? 불신앙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在创世3章里的我的不信仰就会消失。 네. 잘못된 나의 각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错误的刻印开始消失。 뭐가요? 여호와의 기운이 샥 임하니까. 因为耶和华的气息豁然降临在我的身上。 그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所以我里面产生什么？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神的话语永远的活起来。 여기 하나님의 나라.
这才是神的国. 오늘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 속 들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愿你们今天能够进到这个恩典和祝福.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在加拉太书5章17节有这样的话.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那肉身的私欲会背逆圣灵.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那圣灵与肉身也会背逆. 자,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在这里就有纷争. 여기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在这里也会发生矛盾.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我愿意顺从神的律法. 내 육체는 자꾸만 세상으로 막 하는 거예요. 但我的肉身总是走向世界. 여기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在这里产生矛盾. 막 싸움이 일어나죠. 有纷争.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但后来会怎样?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加拉太书5章22节. 예. 성령의 열매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不断地彰显出圣灵的果子来.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这才是信仰生活.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자꾸만 성령의 기운이 막 나에게 임해요. 我们的人生旅程当中总是耶和华的气息会降临. 자, 그게 성령 충만으로 표현되죠. 这说成是圣灵的充满.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의 뭡니까 옛 자아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因为这样，所以我这个自我呢会逐渐的消失. 자, 그와 동시에 뭐가 막 살아나요? 而且同时什么会活起来? 새로운 나. 신도 하나님 자녀인 나. 神的儿女的我.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내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作为神应许百姓的我开始活起来. 여기 하나님의 나라. 这就是神的国.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부터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祝愿大家从今天起必须要享受这个恩典. 자, 이 체험은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这个体验不是靠我去体验的.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계속 체험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如果你们确实是亨通的人的话，那么神必定在你们的人生当中会让你们体验这些带领. 여러분 22절에 보면 성령이 맺은 열매 나오죠. 在22节出来圣灵的果子. 아, 제가 이걸 좀 직역을 해봤어요. 我呢就直接翻译了这些词.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是圣灵所结出来的果子.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是圣灵他自己结出来的果子. 아, 누가 맺습니까? 是谁结出来的? 내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신다니까요. 不是我去结出来的，是圣灵借着我来结出来的. 어? 나는 사랑할 수도 없어요. 我不可能去爱. 근데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但是我里面却出来那份爱. 나는 온유할 수도 없어요. 我不可能温柔. 근데 내 안에서 그 온유가 나온다니까요. 但是我里面却出来这样的温柔. 나는 절제할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我是不可能节制的人生.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절제가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但是神在我里面让我能够出来节制. 요게 하나님의 나라요. 这就是神的国. 자, 세 번째 있죠. 然后看第三. 마가다라빵. 是马可楼. 예. 여러분 마가다라빵의 이후 어떤 일어납니까? 在马可楼之后发生了怎样的事情? 예? 오순절 날에 그 축복이 일어나죠. 发生了五旬节的祝福. 예. 그 뒤에 뭐요?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在那之后现场活过来. 여기 마가다라빵이에요. 这就是马可楼. 네. 하나님은요 나를 이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是神把我领进这里面.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把我造就成能祷告的人. 하나님이 그 계획과 의지한 목적을 잡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是让我能够成为持定神的计划目的和意志去祷告的人.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所以出来什么? 예, 네? 현장에 살아나는. 现场就会活过来. 현장이 바꿔 나가는 거예요. 能够改变现场. 아, 저는 말입니다. 다라빵 한 20년이 넘었어요. 我做这个马可罗运动已经有20多年. 네, 처음 합숙을 갔다 오고 나서. 第一次去了参加合宿训练. 제가 일산으로 삽니다. 我在日三. 예, 우리 지사람하고 같이 선보자고 합숙 갔다 하다가 버스 타고 일산을 딱 들어가는데. 我跟我爱人一起参加一次合宿训练，然后再坐大巴一起回日三的时候.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向神祷告. 저 일산 하나님 제 거죠. 神的日山是神你给我的吧? 제가 뒤집겠습니다. 我来颠覆这个现场. 네, 그렇게 했어요. 我是这样说的.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현장만 돌아다녔어요. 然后一周我一直去了现场.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然后就看到能够颠覆这个现场. 네. 정말이에요, 막 뒤집어졌어요. 真的发生了很多的事情.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然后过了几年之后，我向神悔改. 나는 못하는데. 我是不能. 하나님이 하신 건데. 是神做的一切功. 내가 한 거 없는데. 我没有做什么. 하나님 응답 준 건데. 是神赐给的应允.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하고 하고 있다니까요. 我们有这样的错觉. 하나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 아, 我应该去结出圣灵的果子来. 무슨 소리요? 맺지 못한다니까요. 我们不可能结出来.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是圣灵他自己来结出果子. 기도해야지. 我应该去祷告. 응답받아야지. 我要蒙应允. 아니라니까요. 不是这样.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 속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是神把你们推向 응답의 현장으로 몰고 가신다니까요. 是把你们推向 그것이 바로 마가다라빵의 은혜예요. 这就是马可罗的恩典.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입니다.
뭐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出现教会的所有的信徒都是软弱的人，是有极限的人。 이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他们再怎样努力，拼命的去努力，是不可能结出神所愿的果子来。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요? 성령으로 푹 역사해 버린 거예요. 在这样的人身上，神借着圣灵来工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요 세 가지를 체험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如果是这样的话，靠着神的热心，神在我们的人生里让我们体验这个。 여러분, 요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这才是亨通。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부터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愿你们从现在起必须要享受这个恩典。 반드시 현장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然后必须现场会变化。 왜? 이거는 약속이니까. 为什么？因为这是应许。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신 언약이니까. 因为这是神赐给我们的应许。 일부 메시지 전도자의 힘이잖아요. 在一部信息里面是传道者的力量。 네. 그 힘이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这个力量已经给了我。 네. 전도자는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게 전도잖아요. 传道者是拯救现场的。 그 힘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힘이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这个力量已经赐给了我，那么传达到哪里呢？ 전장으로 전달되게 돼 있다는 거죠. 自然能够传达到现场。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如果这样的话，我们看一下创世纪39章5节。 죄송합니다. 성경 많이 찾게 해가지고. 很抱歉，让你们查了太多的圣经。 네. 39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9장 5절 우리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누구를 위하여? 인저 谁呢? 요셉을 위하여. 인저 요셉의 영공. 나를 위하여. 인저 我. 예. 형통의 축복 속에는 나를 위하여. 为了在亨通祝福里的我, 예, 그 복이 어떻게 전달되죠? 这个福分是怎样传达出去的? 예, 그 주위에 다 미치게 되는 거죠. 只能是影响他的周围. 우리는 여기 보면서 아 물질적인 축복 많이 오겠다. 我们看到这里就会想到会领到很多物质的祝福。啊，肉身上很享受啊。 그런 단어 아니겠죠? 肯定不是这样的词。 어떤 의미일까요? 是怎样的意义? 여호와의 복, 그 생명이 그곳에 확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是耶和华的福分，是耶和华的生命开始影响全体的。 그러니까 그 현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所以那个现场照着神的旨意开始活起来。 그 얘기잖아요. 是指这个。 그러면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노예예요. 约瑟虽然领受了亨通的祝福，但仍然是奴隶。 형통의 축복을 받았는데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虽然领受了亨通的祝福，但仍然被关在监狱。 그런 종류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所以不是我们所认为的那个种类的。 자, 이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있어요. 那么这个现场必定会活过来。 하나님은 우리를 모여 함께죠. 神与我们同在。 누구와 함께? 与谁同在呢? 나와 함께. 与我同在。 누가요? 여호와께서. 是谁？是耶和华。 성령께서. 借着圣灵。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是现在也与我同在。 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有着天上地下所有权柄的基督与我同在。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有着天上地下的所有的权柄。 여러분, 이 권세는 통치를 의미해요. 这个权柄是指统治。 세상 끝난까지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直到世界的末了将会统治我的意思。 네,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将会带领着我。 나는 너의 주인이야. 我是你的主人。 나는 너의 왕이야. 我是你的王。 너는 내 말만 들어. 你只听我的话, 나만 쳐다봐. 要只仰望我, 나만 의지해. 要只依靠我。 여러분, 그것이 함께예요. 这才是同在。 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要直到世界的末了与你同在。 여러분, 이 함께의 축복이 어디로 전달될까요? 这个同在的祝福传达到哪里呢? 나의 현장으로. 我的现场。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只能传达出去。 미치잖아요. 会影响。 이 축복이 내 교회로. 而且这个祝福传达到我的教会。 우리 교회에 막 전달되는 거예요. 会传达到我的教会。 네.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나의 후대로. 这会走到哪里呢？到我的后代。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이 싹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在我们人们的身上，这个祝福必定会传达进去。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합니다. 这就是亨通。 여러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祝愿大家能够进入到这个祝福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看一下结论。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 있어요. 有我们基督教的世界观。 여러분, 불교는 윤회, 원으로 표현되죠. 佛教呢是用圆形来描绘。 복음 가진 자의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那有福音的基督徒的世界观是直线。 그래서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 所以神是阿拉法，是俄梅戈。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하세요. 它是首也是尾。
자,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是在我是在这里面. 그렇죠. 对不对?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뭐를 집어넣어요? 在我的人生里, 神放进了什么? 하나님의 영광. 把神的荣耀放进去. 생명, 복. 把生命和福分. 예, 하나님의 언약. 把神的应许. 그리고 이 나를 얼룩까지 끝으로 이끌어 가시죠. 而且把我一直带领到这个结尾. 이 끝이 뭡니까? 那这个尽头是哪里呢? 하나님 나라의 완성. 是神国度的完成. 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我们的目的是什么? 是世界福音化. 자,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형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是把我领进了神的计划和亨通里. 어디를 향하여? 이 끝을 향하여. 向着什么? 向着这个尽头. 그러면 이 속에서 나에게 문제도 와요. 那么在这里面我也会发生问题. 위기도 있다니까요. 也会遇到危机. 예? 상관없는데 여러 가지 사건도 터져요. 没有关系, 也会发生很多事件. 여러 종류의 만남도 와요. 也会有不同种类的相见.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이게? 但是这一切向着哪里呢? 이 완성을 향하여 갑니다. 向着这个完成.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싫어. 그게 아니라 뭐요?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죠. 那这些不是我觉得很累啊我不喜欢的. 요사님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문제는 발판이다. 왜 발판이 되겠습니까? 상처는 축복이야. 왜 축복이 되겠습니까? 为什么能成为祝福? 예? 우리를 일로 이끌어가는 뭐요? 처음보다 중요한 뭐요? 요소들이에요. 因为是把我们领进这个尽头的非常重要的要素. 필요한 것들이에요. 是需要的. 직선이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是直线一直会走到尽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은혜입니다. 这才是亨通的恩典.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愿你们能够成为进入到这祝福里的人. 자, 이렇게 들을 때 나오는 게 하나가 나와요. 当这样的时候有会出现的一个. 데살로니가전서 是帖撒罗尼迦前书 5장 16절에서 18절에 16到18节. 항상 기뻐하라. 要常常喜乐. 쉬지 말고 기도하라. 而且不住的祷告. 범사에 감사하라. 要凡事谢恩.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这是在基督耶稣里. 너희를 향하신 向着你们的 하나님의 뜻이니라. 神的旨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这是在基督耶稣里 神所赐给我们的 그게 뭐예요? 神的旨意是什么? 항상 기뻐해야 돼. 我们要应该常常喜乐. 쉬지 말고 기도해. 我们应该不住的祷告. 범사에 감사해. 我们应该凡事谢恩. 근데 안 되잖아요. 但做不到, 对不对? 하나님의 뜻인데 뭐 항상 기뻐집니까? 是神的旨意, 但是我们能够常常喜乐. 쉬지 말고 기도 안 되잖아요. 不可能不住的祷告. 범사에 감사 못 하잖아요. 也不可能凡事谢恩. 그렇죠? 对不对? 여러분, 여러분이 못 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因为不能,所以加在你身上.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所以在基督里才能出来.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기뻐요. 那么有一天会觉得喜乐. 어느 날 기도가 막 돼요. 有一天能够自然出来祷告. 어떤 일에서 감사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오잖아요. 在任何事上也会出来感谢. 맨날 그렇지 않지만. 아, 虽然不是天天这样.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는 자로. 但神让你们成为天天喜乐的人. 기도하는 자로. 成为祷告的人.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成为只能感恩的人.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会这样造就你们.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这才是我们的信仰生活. 문제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遇到问题也不要灰心. 예,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遇到苦难也不要绝望. 축복이 왔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领到了祝福也不要骄傲.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那些不是重要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真正重要的是什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是神的那荣耀临在我的身上.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愿你们这一周必须享受自己的祝福.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바 후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感谢神带领我们进入到这个亨通的祝福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让我们的人生成为照着神的计划生活的人生.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언약 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让我们成为唯独仰望主的指定应许的人.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